20대가 아닌 30대인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30대 맞죠? 네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90년생 맞습니다. 네네, 여러분 실물은 20대라고. 에? 난 아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비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레이입니다. 아, 드디어 기아 더뉴 K9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진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네. 너무나 젊어졌어요. 그죠? 이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네네. 이 컬러 보세요. 아, 이게 어두운 컬러도 어울리고 밝은 컬러도 모두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K9 하면 회장님 차. 맞아요. 그런 인식이 좀 컸잖아요. 네네. 이거는 진짜 20대가 아닌 30대인 제가 뭐라도 너무나 예쁜 차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딱 나왔을 때 이 느낌, 하차감. 아빠 차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봤던 K9은 정말 클래식한 느낌이었다면 네네.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정말 모던하게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그릴이 아닐까 싶습니다. K8.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K8이 조금 호불호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호불호가 전혀 없어요. K8의 그 그릴의 단점을 네. 얘가 좀 보완해줬어요. 기존의 K9 같은 경우는 이런 크롬들이 너무나 반짝반짝거렸거든요. 맞아요. 스포티 컬렉션을 선택을 해야만 무광 크롬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본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무광도 아니고 반무광이에요. 아, 반무광. 하단부 그릴 보시면요. 예전에 크롬 몰딩이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쭉 뻗는 느낌으로 되면서 그릴을 받치는 찻장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계속 보니까 약간 하트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끼룩끼룩 갈매기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뻤던 게 네. 바로 헤드라이트예요. 여기 이렇게 꺾였는데도 면발광 일체형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보시면요. 요즘에 기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 마치 이쪽은 K8의 리어램프 옆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있네. 아, 네, 맞아요. 구형 K9 같은 경우는 데일라이트가 두 줄이어가지고 뭔가 이게 기아가 맞나 싶었는데 이제는 점선 데일라이트로 바뀌면서 패밀리 룩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시퀀셜 타입의 턴 시그널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약간은 좀 짧고 작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웅장한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웅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면발광이었으면 네. 이건 좀 재미없었을 텐데 네네. 점선이 또 들어가니까 아~ 이 무늬가 또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그 K5 뒤에 리어램프 점선. 그거 저는 별로예요? 불. 아, 근데 이젠 어때요? 이젠 이쁨.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기아하면 호랑이 코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어요. 특히 기아 엠블럼이 그냥 끝냈어요. 엠블럼이 예전 거였으면은 솔직히 조금 더 올드해 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이번 엠블럼은 신의 한 수? 아니, 두 수? 아니, 3수. 네. 4수, 5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휠은 이거 몇 인치죠? 19인치입니다. 19인치 휠. 아, 피디님은 어떠세요? 저는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전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수수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급스럽긴 한데 약간 제가 생얼일 때 그런 느낌?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빈듯한. 아, 알겠습니다. 구형 모델에서는 없었잖아요, 가니씨가. 맞아요, 그냥 AWD라고 써있었죠. 아, 근데 있는 게 훨씬 예쁘고 만약에 이게 구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동그란 거. 그러면 아예 넣질 않았겠죠. 망작. 이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면서 프레스티지 디스턴스가 너무나 예뻐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사이드 미러가 너무 우아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곡선 보이세요,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이드는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기도 시퀀셜이에요? 아이, 그렇진 않죠. 아, 그래요? 네네. 아, 좀 많은 걸 기대했네. 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셨어요. 도어 캐치 보시면 네네. 여기에도 실버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우아해 보여요. 아, 사실은 버튼식이었어요. 아, 버튼이면 안 되지, 이 세상에. 근데 이제 터치식으로 바뀌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진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즘 시국에 절대 버튼식은 안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사이드 하단에 있는 저 크롬 몰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K9에도 네. 샤크가 들어가지 않을까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안 들어갔네요. 아무래도 이거는 페리 모델이기 때문에 풀체인지에 들어갔던 그런 디테일들은 아직 빠진 것 같아요. 네네. 뭐야, 일자로 또 들어왔네. K8에도 일자로 들어왔는데 K9이 일자로 안 들어오면 안 되죠. 너무 하극상이잖아요. 이제는 기아가 패밀리룩을 좀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리어 램프가 약간 벤틀리 느낌? 아, 구형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상단에 있으면서 더 벤틀리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네네. 근데 벤틀리 플라잉 스포도 이제 신형이 되면서 번호판이 하단으로 내려갔어요. 아,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갔구나. 네, 그러니까 좀 더 스포티하고 또 플라잉 스포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근데 또 기아의 패밀리 룩은 지켜졌어요. 여기. 아, 그러네. 생선. 생선은 아니고 K8에서 보던 그 디테일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장어를 먹었거든요. 네. 생선 물고기 가시. 아예 아닙니다. 아무래도 전면부에 비해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게 이쪽에 있는 금형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 플라스틱 부분만 바뀐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디자이너 분들이 이 양쪽에 있는 리어 램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디자인이에요. 맞아요. 어떻게든 일자로 연결하려고.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높게 삽니다. 여기 파팅 라인이 있는 거는 위에는 이제 철판이고 밑에는 플라스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버튼은 딱 여기에 있네요. 아, 맞습니다. 리어 램프 보시면요. 아, 나 전체가 약간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뼈다귀 하나만 들어오네요. 아니, 뼈다귀 아니라니까. 제 발 가비뼈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크롬이 그래도 곳곳에 사용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기아는 네. 이쪽에 안 보이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네. 라이트처럼. 그렇죠. 이게 다이아몬드 패턴이 곳곳에 들어가 있고요. 범퍼 하단부 보시면 사실은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해요. 아. 그런데 여기 가이드 램프가 추가가 된 게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머플러 팁은 다 진짜로 뚫려 있습니다. 그럼 트렁크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공간력만큼은 진짜로 확보를 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비싼 차의 상징이죠. 아, 그러네. 마감이 되게 좋고요. 타이어 펑크 수리킷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 밑에 다 열면 정말로 많은 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스킷으로만 있네. 그죠. 아무래도 이런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뒷자리 폴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럼 여러분, 저 사실 진짜 실내부터 들어가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바로 실내부터 들어가 볼게요. 고고! PPD? 근데 저 죄송해요. 왜요? 사실 풀체인지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펠입니다. 바뀐 게 요거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하시네. 아, 역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무조건 페리되든 풀체인지되든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또 고객의 니즈가 채워지질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원래는 12.3인치였는데 이제는 14.5인치로 엄청나게 커졌고요. 아쉽게도 계기판 같은 경우는 그대로 12.3인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까진 바꾸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K8처럼 이게 일체형 디스플레이로 바뀌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네네. 그거는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고요. 이건 뭐예요? 지문 인식인가? 이제 뭐 말 안 해도 아시네. 이거지. 맞아요. 이게 키 없이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지문 인식 버튼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아, 좋다. 이거 저 한 명만 되는 거예요? 여러 명도 되는 거죠? 여러 명도 되겠죠? 아, 진짜? 네네. 이거. 저 딱 들어오자마자 든 생각은 네. 럭셔리. 아, 럭셔리. 프리미엄. 아. 하이엔드 막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그 느낌이 사실 시트를 보자마자 느껴져요. 이거 요즘에 진짜 유행인가 봐요. 퀼팅이요? 네. 아, 사실 K9 원래 모델에도 퀼팅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퀼팅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퀼팅에서 이제 주룩주룩 아. 스트라이프로 확장된 거죠. 아, 맞아요.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완전히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네. 이 바로 헤드레스트. 아, 왜요? 아, 또 너무 푹신하잖아요. 아, 역시 나파가죽. 이거는 담이 안 와요. 아. 절대 담이 안 오는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뭐요? 아, 이거 너무 아쉬웠잖아요. 아, 썬루프. 이게 자동이 아니라 수동인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이거는 펠이기 때문에 아, 썬루프의 그 크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K9인데 모양 빠지게. 아,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뻐졌잖아요. 네. 풀체인지 때 뵐게요. 아,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사실 변한 게 없는데 엄청 변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맞아요. 엠블럼! 와, 엠블럼의 차이가 이렇게 컸나요? 엠블럼의 변화에 박수 쳐! 맞아요. 박수 쳐. 그런 노래가 있었나요? 있었을걸요? 아, 네. K9에서는 원래 우두가 엄청 곳곳에 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네. 댓글에 기아는 도대체 저 우두 언제 버릴 거냐 네네. 그런 말씀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이게 우두인 듯 아닌 듯 아, 그런 이런 것들? 질감을 빼려고 노력한 게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구형은 네. 조금 올드했어요. 아, 약간 브라운 느낌이 나니까 확실히 이거는 진짜 저도 맞아요. 20대가 아닌 30대인 저도 가능을 할 것 같아요. 30대 맞죠? 네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90년생 맞습니다. 네네. 맨날 저, 놀리세요, 사람들이. 저 여러분 실물은 20대라고. 에? 난 아는데? 죄송합니다. 오! 오, 맞아요. 프레임리스로 바뀌었어요. 펠이 되면 이렇게 안 바꿔주잖아요. 안 바꿔주죠. 왜냐면 얘는 조금 제일 뒤늦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걸 안 바꾸면 안 되겠다. 플라스틱 베젤 빡빡 써봐봐요. 여기 또 올드한 느낌이 난다고요. 맞아요. 근데 센터 펜시아 쪽 보면요. 사실은 이 14.5인치로 커진 디스플레이 말고는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 이 리얼 우드 그레인이 확실히 좀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패턴도 젊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1인치 정도밖에 안 넓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 차다 약간 이걸 딱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인테리어를 솔직히 말하자면 변화된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맞아요. 이거 다 똑같네, 알칸타라도. 네, 다 똑같지만 다 뭔가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맞아요. 그리고 아유, 역시 예뻐. 네. 클래식. 이쪽에 보시면 여기 충전패드가 있고요. 고속충전 네. 하나랑 USB 단자. 여기는 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커버가 이 정도는 돼요. 아, 그지. 여기가 항상 작더라고요. 기아는. 그래서 이게 좀 아쉽지만 저는 이 마감 처리 까지 역시 네. 나인이다. 아. 내가 제일 큰 형이다. 맞아요. 플래그십 세단만의 그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네모 기어노브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왜냐면 사실 다 다이얼식 기어노브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아니면 버튼. 아, 근데 저는 이 기어노브 너무나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 팔 위치 딱 보세요. 아, 너무나 편안해 보여요. 과학이죠. 기아는 과학이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멀잖아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누르기가. 네네. 근데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조그. 아, 근데 조그가 되게 예뻐졌어요.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인가 뭔가 이거. 사실 가운데 필기인식 시스템도 적용이 됐다고 해요. 아, 여기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좋아. 하트. 심심할 때마다 여기 그림 그리기만 됐네. 이제 전방 카메라하고 이제 내비까지 연동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 박스 보시면 역시 비싼 차는 양문형. 맞습니다. 근데 좁아요. 요즘 여름에 여러분 더우시죠? 네. 통풍이 제일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그 통풍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아, 3단계요? 네, 3단계로 다 적용이 되고 핸들 열선도 2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왜 그 핸들은 통풍이 없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쵸, 이상하네. 손 차가우면 좋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플래그십 세단은 2열이죠. 쇼퍼 드리븐이니까. 맞습니다. 제가 쇼퍼 가볼게요. 고고. 아, 사실은 여기가 상석인데. 아유, 그냥 찍으세요. 저는 운전자석 그 헤드레스트도 너무 좋았는데 예. 얘가 더 좋아요. 이거 아... 봐봐요. 약간 바게트 같이 생겼죠? 아, 네, 그러네요. 어, 크로아상. 그리고 저는 너무 좋은 게 이거예요. 아, 거울? 네. 아, 여성분들한테는 진짜 좋겠네요. 아, 여성 오너님들 K9 타시고 예쁘게 가꿔보자고요. 아, 뭐 광고야? 아, 그리고 선쉐이드는 아쉽게도 수동입니다. 하지만 옷걸이가 되게 예쁘게 돼 있죠? 아, 네네. 여기요. 어, 약간 비즈니스석이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헤드레스트의 그 옷걸이? 네, 이게 이거는 분명히 적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했네요. 아이고, 좋다고요. 맞아요. 진짜 좋은데. 그리고 K9은 구형에서도 암레스트가 정말 좋았거든요. 압권이지. 아우.
많이도 들어있네. 아유, 여기 버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든 생각이 네. 조금 더 눕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암레스트를 열자마자 이게 있었네. 아, 역시 있죠. 이 레스트 모드 한번 누르면요 완전 거의 상석의 끝이에요. 상석의 끝. 리클라이닝이 되면서 앞자리가 완전 접힙니다. 아, 좋다. 아, 솔님 여기 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거기 가도 되나요? 아, 예, 오세요 빨리. 그리고 저는 통풍 있는 줄 몰랐는데 통풍 시트 당연히 있고요. 에이, 당연히 있어야죠. 열선 시트 있고요. 조그도 1열이랑 디자인이 똑같이 바뀌었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도 조절 장치가 여기 다 있어요. 이거를 키면 그 앞에 디스플레이에 나오게 되네요. 네. 이게 터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모든 거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즉각적으로 되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터치면 맞아 맞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 팔 아파요. 맞습니다. 피디님 제가 처음부터 여기 앉는다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가 다 상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K9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 이거 제쳐놓고 있지 마세요. 아 그럼요. 무조건 열어놓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컵홀더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암레스트를 내리셔야 됩니다. 맞아요. 내리고 여기 암레스트 보시면 여기에 네. 핸드폰 충전기. 아 여기에 있구나. 네네. 그리고 비필러 보시면 그래도 또 공조기 토출구가 있어가지고 아주 곳곳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맞아요. 회장님을 더위 먹으시면 안 된다고요. 아 솔 회장님? 네 기업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비피디? 이 차량은 블랙이에요. 네네. 사실 화이트랑 블랙은 양대 산맥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거를 골라드릴까요 여러분? 아 근데 블랙도 너무나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흰색이 더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블랙 보니까 블랙이 더 예뻐요. 피디님 블랙이세요? 네. 저는 화이트요. 아 저는 무조건 블랙 할래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그릴에는 네. 이 블랙이 더 잘 어울리긴 해요. 아. 근데 저는 화이트. 아 그래요? 그리고 살짝 보니까 컬러가 이거는 카라멜 색깔이더라고요. 아~ 한번 잠깐만. 네. 또 상석 한번. 어때요, 여러분? 아,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K9의 그 브라운 색깔이랑 똑같네요. 네, 근데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황토방? 아. 저희 어머님이 찜질방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약간 브라운이 그런 느낌도 있네요. 살짝 있어요, 살짝. 살짝? 많진 않죠? 아, 많진 않아요. 네. 이 정도면 정말 세련된 거죠. 아,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마 투톤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히 투톤으로 되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나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카라멜 컬러는 여기 우드가 또 다르네요. 아, 그러네. 근데 저는 이 우드보다 아까 화이트에서 본 우드가 훨씬 예뻐요. 맞아요. 이 블랙의 브라운 시트의 조합은 젊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회장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듭니다. 네 맞아요. 그냥 일반 회장님. 네. 솔님은 일반 회장님이죠? 아니요 젊은 회장님.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이트보다가 옆에 자꾸 이 차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컬러가 디크로마 블루라고 해요. 약간 네이비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블랙도 아니고. 아 너무 예쁘죠. 묘한 컬러입니다. 사실 이걸 밤에 보면은 깜깜해가지고 블랙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낮에는 또 이렇게 영한 젊은 사장님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이 컬러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메인이 아닐까 싶어요. CF 보면 다 그린이 메인이거든요. 네네네. 네, 이 컬러가 메인 같습니다. 아주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화이트 찍으면서도 눈이 자꾸 여기로 이렇게 가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네이비 너무 예쁩니다. 여기 실내 시트 컬러가 네. 여기는 블랙이에요. 아. 블랙도 상당히 괜찮은데 무조건 베이지로 가야 되겠네요. 우드랑 조화가 잘 되네요. 아 블랙이랑?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페이스리프트된 기아 K9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차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거의 풀체인지급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솔직히 실내 빼고는 진짜 풀체인지가 맞습니다. 네네. 피디님 아까 저희 첫 번째 봤던 화이트랑 네? 네이비랑 이 블랙이랑 어떤 게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블랙. 블랙? 실제로 보니까 블랙이 답인 것 같아. 역시 저랑 안 맞아. 저는 화이트 첫 번째 1위, 네? 네이비 2등, 3등이 블랙. 아. K8에 고급을 더 넣었어요. 아, 맞아, 맞아. 고급 한 스푼을 한 번 더 넣었더니 K9이 된 거죠. 아, 알겠습니다. K8에 고급 한 스푼, K9.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 신형 기아 로고!
여기 동탄역점 기아 매장인데요. 네네. 1호점이래요. 이렇게 바뀐 게. 전 세계 최초. 예뻐, 축하해요. 진짜 기아 로고가 이렇게 바뀌니까 매장 분위기가 아예 달라요. 저기에도 기아 엠블럼 바뀐 게 딱 있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이 매장이 세계에 적용된 그런 롤모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모든 인테리어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약간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아요.